여러분과 함께 꼭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인데요. 언론 자유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소신을 밝혀왔는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그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영방송을 이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언론 자본 또는 광고 자본의 문제 그리고 또 뭐 속보 경쟁 그리고 또 서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이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 간에 아주 뭐 정오와 혐오 그리고 또 뭐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이런 것들이 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경 없는 기자의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가짜 허위뉴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협회 창립 51주년 축사를 통해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017년 현 정부가 국정 100대 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말이죠. 그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이 네 번째 전략 과제로 포함되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조차도 전체적인 언론의 장에서 그것이 토론되고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비판되고 도태되고 해서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현재 여야가 맞서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길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8년 신년 기자회견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되도록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기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